컨텐츠 만들기 첫 번째로 서핑, 패들아웃과 덕다이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덕다이빙은 숏보드를 탈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 덕다이빙을 잘해야 패들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들아웃은 일단 좋은 파도를 타려면 패들아웃을 잘해야 하는데 좋은 파도라는 거는 결국 파도의 어떤 사이즈가 크다, 점점 커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피크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파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덕다이빙 실력도 좋아야 합니다. 만약에 파도가 큰데 덕다이빙에서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래 지역이 아닌 산호초, 클립 지역에서는 파도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수심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만약 덕다이빙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파도에 말리게 되고 그 말리는 순간에 몸이 물속으로 처박히게 돼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다이빙을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벨라웨어 위치에서 서퍼들이 서핑을 하고 있어서 덕다이빙 하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저쪽에 보면은 서퍼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파도를 타고 난 다음에 패들아웃 해가면서 덕다이빙 하는 것을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벨라웨어 짱구 지역의 아침 풍경입니다. 지금 라인업에는 서퍼들이 한 10명 정도, 한 10명? 대략 15명 정도 라인업에 있네. 저 끝쪽에 지금 파도를 타네요. 아직 못 탔네. 파도를 저 한 사람이 지금 덕다이브를 하려고 하네요. 덕다이브. 오케이. 저 정도면 저렇게 했을 때 밀리지 않으면 잘하는 거네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패들 아웃 하는 게 유리합니다. 패들링을 그냥 설렁설렁 하다 보면은 세트 파드가 들어올 때는 연속으로 파도를 맞아서 결론적으로 한 두세 개의 파도를 맞으면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덕다이브도 잘해야 되지만 패들링 스피드 역시 좀 빨라야 됩니다. 서핑 앞에서 파도를 잡아가지고 하네요. 멍멍이가 그냥 주인인가? 서핑하러 가려고 하나? 주인인가 보네. 패들아웃 할 때는 저렇게 일단은 파도를 어느 정도 깊이 허리 깊이까지 가서 파도를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패들링. 네, 패들링 시작. 패들링 할 때는 상체를 좀 들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 지금 패들아웃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네요. 저쪽에 지금 파도가 아마 덕다이브 할 정도까지 오네요. 파도가 이제 부서질 겁니다. 그러면 덕다이브 원 빵. 조금 밀렸네. 약간 밀렸네요. 그런데 뭐 파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으니까 일단
잘 타네. 한 번 더 독다이브 해야 되겠네. 아닌가? 그냥 넘어가네. 오케이. 앞쪽에 지금 한 사람 가고 있는데 아마 덕다이브 빰 안 밀리고 잘 가네요. 한 번 더, 한 사람 더 있는데 덕다이브 하나 둘 빰. 역시 안 밀리고 잘 갑니다. 로컬 서포들은 덕다이브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와우, 파도. 파도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엄청나. 덕다이브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데미 같은데 덕다이브, 와우. 완전히 찍어 누르네요. 이 사람도 덕다이브 1, 2, 3 빰. 덕다이브 실력이 그냥 잠수하듯 하네. 잠수하듯. 아, 지금까지 덕다이브 하는 한 번 더. 오호. 덕다이브 빵 들어갔다가 나왔네. 확실히 덕다이브를 잘 해야 저렇게 헤드아웃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는 사람은 어디 갔어? 롱보드 같은데. 아, 펌보드 정도 되네요, 사이즈가. 여기 지금 발리 힌두교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네요. 연주하는 팀들도 있고. 잠시 끊어서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상구 비치에 발리 힌두 사제들. 보통 저렇게 옷을 갖춰 입고, 대부분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원도, 후라라는 사원에서 행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좀 있습니다. 거의 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저렇게 뭐 제를 지낸다거나 어떤 행사를 하는 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발리만의 어떤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리의 힌두. 발리는 특이하게 인도네시아 대부분은 이슬람이지만 발리 섬은 사문화된 뭐 국왕도 있고, 특히 힌두교가 주종입니다. 발리 힌두교가. 그래서 독특한 발리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리를 신들의 섬이라고도 얘기하고, 기원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전통적인 섬이다. 그리고 발리에는 약간 그 타미르, 태국, 인도차이나 서부 쪽에 위치한 그 언어처럼 옛날 발리어가 있습니다. 약간 태국어하고도 비슷하고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의 발리어인데, 다양한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발리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발리는 매력적인 섬이다. 클럽 앞 벨라웨어 비치. 발리 힌두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비들이 종종 날아다니는데 개 뒤에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신 분
그리고 앞에는 뭔가 재물 같은데 불을 피우고 뭔가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그 발리 힌두 사원 또는 어떤 행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토공 고롱, 토공 고롱, 한국의 두레 또는 뭐 품앗이 이런 것처럼 함께하는 커뮤니티 문화가 인도네시아에 있다고 합니다. 토공 고롱. 흥미있는 문화 중에 하나인데 뭐 뮤직비디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발리에 힌두 문화 그 다음에 발리의 어떤 제례의식 제사 아니면은 저렇게 기원을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아는 것 자체가 발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오래됐는지 등등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뭔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처럼 뭐 목사가 있거나 절처럼 스님이 있거나 어떤 여기는 힌두교니까 카스트 제도 같이 어떤 서열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역할들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발리 문화만의 독특한 힌두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인도나 인도의 힌두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섬 문화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참 궁금한 게 많은 발리의 힌두 그 다음에 발리 섬 문화입니다. 프라이드 치킨이야? 응. 아주 조합이 안 나. 맥주 안주인데?
부피의 숏보드인데 상당히 약간 긴 보드를 타는 서퍼네요. 패들링 하는 걸 한번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파도를 기다렸다가 다음 파도에 점. 헤드라우. 아이쿠 아이쿠 어이 고생이 많네. 그래도 잘하네. 파도 없다. 지금이 타이밍 같네요. 파도 없을 때 열심히 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살 졌나. 더 빨리 가야지. 더 빨리. 어휴, 바다 온다. 다음 파도에는 먹힐 것 같은데. 먹힌다 먹힌다. 오, 먹혔는데. 아, 또 한번 먹. 사이드로 빠져나갔네. 세 번 먹히고 빠져나갔네. 대단하다. 라인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대략 3분 30초네. 펀치 한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번에는 또 펀치. 패들링 실력과 덕다이빙 실력을 보겠습니다. 패들링을 파도가 들어올 때는 덕다이빙, 패들링을 하고 가다가 패들링.
패들링은 파도가 들어오는 옆으로 진행해요. 터틀러 한 번 더. 와우. 터틀러 세 번까지 해야 되네. 그냥 고. 오케이, 오케이. 터틀롤 한 번 더. 터틀롤 타이밍. 아, 터틀롤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들리는 방향으로. 어쩔. 또 앉아서 약간 올려버리고. 헤드아웃 하다가 지치겠다. 끝까지. 우와. 엄청난 파도네. 우와. 멀리서 대박 파도가 들어옵니다. 이야. 저 파도가 다가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안 될 것 같은데. 서퍼들한테 엄청나게 큰 파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파도는 아니네. 아까 부서진 파도 중에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아, 차네. 오, 어떻게 할 수 있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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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네. 아이쿠, 아이쿠, 날라갔다. 어디 갔을까? 아, 아, 아. 만만치 않은 파도 타기. 거대 파도들이 다 지나가 버렸나 보다. 보는 것 자체가 공부네.
보니까 힘들게 패들아웃 한 서퍼가 서핑을 하는 걸 좀 보려고 하는데, 아, 이제 타려고 하는 모양이네. 체력 좋네. 바로 돌리고. 안 타네. 그냥 롱테이크로 고생한 서퍼를 위해서 한번 계속 잡고 있습니다. 어제 서퍼들이 많이 모였네. 또 오래 해본 솜씨네.
탔다. 오, 탔다. 드디어 탔다. 실력 좋네. 패들보드, 서퍼도. 오. 거기 출근하는 사람이 만 명 이상은 될 걸. 아니 근데 다른 게 있는데 고속도로, 산업도로 지금. 분산되면 아무래도 출퇴근하고.